뭐 응급실에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다시 또 하셨고, 환자 상태는 혼수 상태였고, 동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태셨습니다. 회복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시죠? 사망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어야 어떤 뭐 식물인간한테, 그리고 또 아니면 뇌사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무의식중이 움직이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그 무의식 중이라기보다는 뇌 손상 이후에 다른 말초 신경에 남아 있는 그런 반사 작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아내.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마음 없거든요. 어떻게서든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 또한 잃어버린 남편. 남편은 이곳에서 혼자 조용히 아이를 보냈답니다. 울어보지도 못하고 숨 쉬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엄마 젖도 못 물어봐 아빠는 해준 게 없어요. 하나도 말리해주고 싶었는데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아이.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흐른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도 알고 싶다는 남편. 이거부터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가족 분만실에서 있었을 때 상황을 간호사가 기록한 거고 이거는 의사가 기록한 거거든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허위로 기재가 돼 있어요. 진료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남편의 주장. 빨간 거는 허위로 기재한 거를 제가 실제로 적어놓은 거죠. 배밀기 과정에서 보호자의 허락을 구했다는 병원과 의료진끼리 정했다는 남편의 주장. 금방 배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있는 힘껏 밀더라고요. 있는 힘껏.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주고 안 되면 수술을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간호과장도 그 유도분만대를 손으로 쥐어짠 거고 또 와이프도 있는 힘껏 힘을 줬겠죠. 그날 가족 분만실에 같이 있었던 남편. 남편이 본 것은 의료진이 분만 유도제를 갑자기 쥐어짜고 심한 배밀기를 했다는 것. 아내는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답니다. 더군다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상태라고 자기네들 그렇게 인지를 했으면은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실 로비를 수술실과 분만실 그 로비를 통해서 그 데스크 쪽을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가잖아요. 그때까지 안 된 거예요.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랍니다. 의식을 잃자 응급 수술실로 옮겨졌고 그 후 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 누르는데 이게 과연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예? 정상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내려야 힘이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배드에 올라가야죠.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서 힘을 주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야죠. 그러자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안 하잖아요. 다급하게 이동하는 상황. 그런데 실제로 이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에 오르자 그제야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인근 대학병원까지 이동 시간은 약 3분. 수술실에서 나와 대학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4분 정도입니다. 구급차까지 이송되는데도 심폐소생술이 허술했고 제가 본 것도 그런데 수술실에서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응급한 상황에서